중국에서 우리굴이 인기몰이를 하는 건 철저한 위생과 품질 관리, 여기에 물류 이동 거리가 가까워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미국 중심이었던 남해안 굴 수출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신동식 기자입니다. 중국 진안시 해산물 레스토랑. 통영에서 당일 수확된 싱싱한 생굴이 중국 현지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큰굴한개 가격이 34위엔, 우리 돈 6천 원 정도. 이 식당은 통영굴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30% 이상 늘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굴 생산국이지만 안전성 문제로 수입 굴을 선호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프랑스와 호주, 미국 등 10여 개국에서 굴을 수입합니다.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굴이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이동 거리가 가까워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최고급으로 대접받는 프랑스산 굴보다 경쟁력이 높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굴이 중국에 들어와서 통관되는 데까지가 이틀 반, 3일 걸립니다. 우리는 아침 비행기 여기서 점심시간이면 통관돼 버립니다. 중국 요식업 대표들은 지난해 통영 양식장을 방문해 생산에서 납품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위생과 품질 관리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가히 비교적 소득이 높은 계층에 상당히 먹혀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동안 남해안 굴은 냉동굴 형태로 일본과 미국에 주로 수출됐습니다. 중국에서 통영굴이 인기를 끌면서 우리 굴이 중국인들의 식탁을 차지할 날이 머지 않아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